자, 두 번째 설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설이야. 제가 잘한 설이고, 제가 맛깔나게 한 설입니다. 여자분이 들으면 굉장히 아픈 설이에요. 제목은 여자들이 결혼하려고 적극적으로 달려들수록 남자들은 해외로 도망간다 또는 결혼을 기피한다, 이 주제입니다. 앞으로 여자분들이 결혼하려고 나올 거야. 근데 나온 뭐해? 남자가 안 받아주면 그만이잖아. 맞잖아요. 지금 여자들이 이제 시간 지나면 결혼 못하신 분들, 결혼 못하신 분들 힘들게 살고 나이 먹어 답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 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차, 나이 먹고 혼자 살면 골로 가겠다. 나 모아놓은 돈 없는데, 나이 먹어서 잘하는 거 없는데, 일하기 싫은데 어떡하지? 그럼 결혼해야겠다 나온 사람들 많을 거야. 근데 과연 이게 남자가 받아줘야 될까요? 그리고 여자가 많이 나오면 남자가 오케이 해줘야 될까? 이제 오케이 안 해준다는 거지. 여자분 아시기 바랄게요. 이제 나이 차서 아차 싶어가지고 나오신 분들 끝났어. 나이 차서 이제 미래가 불안하니까, 힘들게 보이니까 지금이라도 결혼해야겠다 하고 나오시는 여성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마음 먹는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거. 여자들은 왜 그 적절한 시기를 모르죠? 타이밍이 중요한데, 결혼이라는 게 여자한테 정말 중요해. 왜냐면 여자는 그 나이가 정말 중요하단 말이야. 왜 나이 먹고 전성기 지나고 나서 세태기 다가오고 나서 왜 결혼하겠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면 결정사 같은 데도 좀 두드러진 게 뭐냐면, 여자가 나이 차니까 이제 나이 먹고 미래가 불안정하고 우울하니까 이제 와서 결혼하겠다 나오는 건데, 근데 남자들이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사가 굉장히 이미지가 나빠지잖아. 그런 상황을 받아주다 보니까 정말 결혼할 만한 사람도 받아줘야 되는데, 결혼하면 안 되는 분들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나빠지잖아 이게. 그래서 남자는 점점 이제 발을 안 담그고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남자는 왜 안 하려고 할까? 왜 도망가려고 할까? 남자들은 그런 여자들을 안 받아주고 해외로 가거나 포기하는 걸까? 자, 여자분들 이거 모르는 것 같은데 설명 드릴게요. 근데 좀 아픅니다. 많이 아픕니다. 남자들이 익힌 안 내용인데, 자, 설명드리자면 일단 저렇게 결혼하겠다고 나오는 여자들 중에 택폭할게요. 멀쩡한 여자가 없습니다. 여자들 정말 듣기 싫어하는데 잘 들으십시오. 여자들 이제 급하니까 결혼하겠다 나오는데, 보면 오픈톡 같은 데 보면 여자분들 막 나이 차가지고 어떻게 좀 돈 많이 벌 괜찮은 사람 잡겠다고 나온 사람도 있거든. 근데 여러분 그 중에 멀쩡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서 기억납니까? 어제 밤에 있던 거, 우리 저 누구야, 홍규님이 적으신 거. 36살 이제 경리 누나가 이제 결혼하겠다 나오는 거야. 여자들 딱 결혼하겠다 나오면 뭐냐면, 일단 나이에 맞지 않게 엄청 꾸며요. 엄청 꾸미고 엄청 노출 심하게 해. 막 파이노 있다거나 가슴나에 들어가 있는 카이노 있다거나 아니면 거의 속옷 보이나 말랑한 옷을 입어요. 노출 심하게. 근데 사실 그 나이 때 그 옷 입으면 비호감이란 말이야. 맞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입고 나올까? 딱 그런 거예요. 나는 결혼이 급합니다. 나 지금 나이 차서 미치겠어요. 불안해 죽겠어요. 결혼 못할까봐. 딱 드러내는 거거든. 근데 그런 여자를 과연 남자들 멀쩡하게 볼까? 저 사람 왜 저러는 걸까? 마탱이 갔네? 이러니까 나이 먹은 여자를 거르는 거 아니야. 저 아줌 왜 저럴까? 가뜩이나 별로 여자로 보이지 않는데 더 보기 싫네? 풍기문란이네? 아, 왜 저러는 거지? 이런 생각 되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보면 좀 삽질이 마냥이 그런 거야. 왜 본인들이 멀쩡하지 않은 상태에 결혼하러 나오는 거예요? 나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나이가 어리거나 좀 더 개념이 있을 때 결혼하러 나와야 되는데, 젊었을 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돈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쓰고 그러다가 나이 먹으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 이렇게 살다가 골로 가겠다. 아, 그렇게 해서 나오면 뭐하냐고. 그렇게 해서 나온 여자가 어떻게 멀쩡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좋은 여자가 될 수 있죠? 아니, 여자분 좋은 남자 만나고 싶죠? 그럼 좋은 여자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본인들은 좋은 여자가 아니라 멀쩡한 여자는 아닌 거야. 보통 여자도 안 돼. 상태가 나빠. 하자가 심한데
뭐하러 좋은 놈 남자 낳겠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이미 나이 차고 능력 없는 여자. 그런 여자가 어떻게 좋은 여자입니까? 애초에 결혼 자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남자는 납니다. 이제 결혼하기 급하게 나오는 여자들 중에 괜찮은 여자 없다. 싹 다 걸러야 된다. 자기들이 급하니까, 자기들이 쫄리니까 나오는데 그게 무슨 결혼이냐. 어? 인간적 염치가 없어도 넘없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싹 다 거르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 여자를 안 보는 거야. 앞으로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여자들이 아무리 급하다고 결혼하고 나와도 관심도 안 줄 거야,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여자들도 논술을 압니다. 논술을 남자는 캐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자들은 이 결혼이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가 아니라 아니면 건강한 자녀를 낳고 싶어서 가 아니라 이 남자를 정말 사랑해서 가 아니라 단지 나이 먹고 일하기 싫고 고생 안 하고 싶고 결혼하면 평생 직장이 생기니까 네, 나온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자분들이 반박할 수 있습니까? 반박하시던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좀 아프죠 이게. 많이 아플 겁니다. 옛날 이런 거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다 압니다. 여자의 노인수라는 게 이거거든요. 여자들이 지금 나이 먹고 결혼하러 나오는 거는 이제 와서 좀 좋은 가정 꾸리겠다? NO. 좋은 가정 꾸리기에 분이 여부적이야. 건강한 자녀 낳고 싶다? NO. 건강한 자녀 낳고 싶어도 낳지도 못해. 지금 난임 문제, 노사 문제 생각하잖아. 그리고 이 남자 정말 사랑해서 너 정말 사랑한데 왜 그렇게 많이 따집니까? 자기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사랑하지 않으니까 따지는 거 아니야? 그럼 뭐 때문에 나오냐? 여자들 나이 먹고 이제 불안하거든. 일하는 거 힘들거든. 여자들 일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기본적으로 싫어해 여자들은. 소수의 엘리트나 워커홀릭도 제외하거든. 여자들 워커홀릭이 거의 없거든. 남자는 워커홀릭 좀 있잖아. 그래서 여자들은 일하는 거 정말 싫어해. 일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싫어합니다. 절대 다시 여자분들은 일하는 거 힘들거든. 나이 먹을수록 체력이 감소하니까. 그리고 고생하기 싫거든요. 나이 먹어서 이제 힘든 일하기 싫거든. 공장 가서 일하기 싫고 쿠팡 플레이스 가서 일하기 싫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결혼해야 돼요. 결혼하면 이런 여자분들 보면 대부분 직장을 그만둬요. 그만두고 한다는 말이 월급 내가 관리하겠다, 당신이 용돈이 받았어라. 그럼 여자 입장에서 일 안 해도 되고 남자가 돈 벌어 주니까 나는 집에서 그냥 놀고 먹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집안이 뭐 크게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어? 그 평생 직장이자 놀고 먹는 평생 직장.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 좀 인간적으로 치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참 사람으로 안 보여. 사람으로 이제 이런 게 다 드러나잖아요.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뭐 사랑 뭐, 이제 와 사람 무슨 사랑이야. 속물근성 만렙인데 놀고 먹고 하는 평생 직장이 생기니까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런 평생 직장제 들어가기 힘들어. 특히 가진 게 없으고 능력 없으면 이제 평생 직장도 아니야 결혼. 왜냐, 남자들이 이제 여자 상태가 안 좋으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거든요. 평생 직장인지 알고 들어갔는데 여자가 상태가 안 좋아. 마통 뚫고 결혼했네? 해고. 집안이 못하네? 해고. 애 못 낳네? 해고. 사치가 심하네? 해고. 해고시킨다고요. 이 결혼하면 평생 시장도 아니야 이제. 이런 마인드로 나온 사람들 아직도 굉장히 많다는 거. 부지기설한 거 남자는 알고 있거든. 그렇게 거르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자분들은 여자들 상당수는 좋은 여자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외국 여성들이 좋은 여자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좋은 여자의 조건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일단 여자의 건강한 젊음. 여자가 젊어야 일단 노산 문제가 없고 기형아 출산에 문제가 없죠. 그리고 출산해도 여자가 부작용이 없어요. 예. 여자 나이 먹고 출산하면 노화가 심하게 합니다. 얼굴이 쭈글쭈글해져요. 근데 어린 상태에서 출산하면 데미지가 크게 안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좋은 여자 조건이 뭐냐? 일 열심히 하는 거, 자기를 열심히 하는 거, 남자한테 이것저것 바라지 않는 거. 근데 지금 여자들은 나이도 많지만 남자한테 이것저것 많이 바라잖아. 요구하는 게 많죠. 거기다 자기가 해주는 건 별로 없어. 그 외국 여성들은 왜 좋은 여자 조건을 가지고? 일단 뭐 국적을 하신 분들 보면 다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기 앞가림합니다. 남자한테 이것저것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국제결혼 하신 분들이 많이 이제 증언했기 때문에 자 갖다부터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좋은 여자의 조건, 젊음. 보통 국제결혼 하신 분들 여자 나이를 보면 24, 가장 어리면 20살도 있었고 보통 27을 넘지 않아요. 네, 27 넘지 않습니다.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하신 분은 한 24. 네. 러시아 여성과 결혼하시면 26, 이렇습니다. 한국 여자하고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이거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러시아 같은 게 여자가 25 넘어간 노처녀예요. 베트남 같은 게 여자가 25 넘어간 노처녀예요. 왜냐하면 거기 초혼 나이가 엄청 빠릅니다. 베트남 같은 게 초혼 나이가 23살인가 그래요. 필리핀 같은 이제 초혼 나이가 24살인가 그렇고 미얀마 같은 21살이야. 거기서는 그러니까 25살 넘어가면 무조건 노처녀예요. 대놓고 노처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30 넘어가 노처녀 못 부르죠. 35 넘어가 노처녀 못 부르잖아. 맞죠? 정말 신기한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해외 여자분들은 집안일 하는 것을 막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해외 여자들은 대부분 이제 자기 나라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보통 한국에 와서 일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오히려 해외 여자분들이 한국 와가지고 좋은 여자 요건을 더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남자 입장에서 국제결혼의 장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거야. 일단 남자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나라 여자보다는 적어요. 월등하게 적어. 거기다 불륜의 가능성도 적어. 이것도 메리트가 뭐냐면 저 우리나라는 아시겠지 불륜 공화국이에요. 뭐 남자도 불륜하지만 여자도 불륜을 해.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불륜 때문에 이혼도 많이 하잖아요. 맞죠? 상간녀 성도도 많이 하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뭐 국제 결혼하신 분들 베트남은 뭐 문제가 있겠지만 다른 나라 국가하고 결혼하신 분들은 뭐 불륜의 가능성 크게 없어요. 불륜은 굉장히 제약시역이거든. 그리고 뭐 국제 결혼 같은 게 또 장점 중에 하나가 경제권을 남자가 가질 수 있어요. 네, 보통은 국제 결혼하신 분들 보면 남자가 경제권 가지고 와이프한테 이제 카드에 돈 주면서 모자르면 더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하더라고. 아니면 여자가 생활비는 이제 알바나 일해가 돈을 벌어서 메꾼다거나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의 결혼은 경제권은 여자들이 달라고 하잖아. 자기들이 제대로 관리도 못하면서. 그럼 어느 쪽이 좋은 여자예요? 어느 쪽이? 여자분이 봤을 때 어느 쪽이 좋아요? 굳이 한국 여자를 고를 이유가 있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여자분들은 지금 보면 좋은 여자 요건을 갖춘 분들이 별로 없어요. 본인이 좋은 여자가 아니야. 좋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들이 안 가는 거야. 웃긴 게 뭐냐 하면 왜 괜찮은 남자 안 올까? 본인이 괜찮지 않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상당히 괜찮지 않으니까. 너가 괜찮지 않으니까. 너가 지금 일을 안 하고 백주 대낮에 평일에 커피나 마시고 있으니까 남자들이 그런 거야. 야 월요일날 지금 직장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저기 대낮에 커피 마시고 있으면 저 사람은 제대로 일을 안 한 사람이겠구나. 대반이 안단 말이야. 여자분도 모를 것 같아요? 시내 커피 마시러 가면 다 여자야. 그럼 그 사람한테 뭐겠어? 백수 아니야. 어? 여자분들 저 시간대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이렇게 백수가 많아.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평일에 혹시나 여러분들 뭐 월차 썼다거나 뭐 볼일 볼일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갔다 오세요. 커피숍만 갔다 와. 여자밖에 없어 진짜.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보통 여자분들이 업무 중에 나와가지고 미팅할 일이 없거든. 보통 미팅이나 영업하는 건 남자잖아. 그럼 그 시간대에 있는 사람들 뭐란 말이야?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장인들끼리 모여 간단 말이에요. 아, 요즘에 괜찮은 남자들, 남자 쫌생이야. 자기들이 지금 이 시간대 일을 안 하는 거 생각하지 않나 봐요. 남자들 보면서, 아유, 참. 저렇게 커피 마셔가지고 답이 나올까? 일할 생각을 해야지. 자기 상태는 생각도 안 하고. 남들이 속으로 그렇게 마음 먹을 것 같아? 마음 먹습니다. 아무튼, 여자분도 앞으로 이제 뭐, 아플싸. 아, 결혼해야겠다 마음 먹어도, 남자가 안 받아주면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이제 급해서 나온 분들 있죠. 대부분은 하자가 심해. 하자 덩어리야. 앞으로 남자들은 결혼 시장에서 객관적이 성적 판단할 거예요. 하자가 많으면 이제 안 받아줘. 이미 여자들이 결혼 시장에서 신뢰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신뢰가치 많이 떨어진 여자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남자 그걸 받아준다 그딴 건 없을 거예요. 여자분들 그냥 결혼하겠다 나오는 게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좋은 여자가 되세요. 좋은 여자, 좋은 여자가 되기 위한 여자를 키우세요. 일본 여자들처럼. 안 그러면 이 결혼시장은요, 여자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일본 여자, 베트남 여자, 필리핀 여자, 네팔 여자, 미얀마 여자, 우즈베키스탄 여자, 러시아 여자, 트리켄 여자, 벨라루스 여자, 브라질 여자, 아르헨티나 여자분들한테 밖으로 뺏기게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본진에서 뺏기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